네, 안녕하세요. 엉클 플랜트의 엉클 서종환입니다. 금일은 크루시아 키우기, 번식시키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이 크루시아 로제아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사인트리 혹은 피치 애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접으면 이 잎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 내용이 남아있다 해서 사인트리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크루시아는요, 열대 아메리카 아열대 기후에서 많이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주 원산지가 되는 지역도 카리브 제도 근처입니다. 그래서 바하마, 쿠바, 플로리다에서 많이 성장하고 자생하는 식물이다.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빛의 요구량이 조금 많아요. 하지만 반음지부터 양지까지 모두 다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더 키우기 좋은 식물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여름에 한여름에 햇빛 한여름의 햇빛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화분에서 키우는 방법에서는 좀 이렇고요. 현지에서는 노지에서 키가 최고 많이 클 때는 10m 이상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 내에서 키워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에서 키우실 때는 충분한 빛의 양을 전부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베란다나 마당 쪽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쁘게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루시아의 온도입니다. 크루시아는 열대성, 아열대성 기후에서 건너와서 성장을 하던 그런 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온도가 높으면 좋아요. 그래서 따뜻한 기후에서 잘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 가능 온도는 16에서 29도, 29도이고요. 그리고 겨울나기 온도는 10도에서 13도 선을 맞춰주시면 훨씬 더 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지의 경우에는 뭐 5도, 뭐 0도 사이에서도 잘 견뎠다라는 데이터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화분에서 실내로 키우게 되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습도를 좋아하는 열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주위에 습도를 좀 맞춰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무도 자주 해주시고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한 번씩 닦아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물을 둠으로써 주위 습도를 조금 올려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크루시아의 흙은요,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분갈이 용토는 그 구성이 코크피트, 피트모스, 이탄, 수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펄라이트가 첨가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서 펄라이트, 마사의 비율을 한 30%까지 맞춰주신다면 잘 배수성도 높고 영양도 충분한 배합토가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환경이 조금 더 실내 안쪽으로 들어간다든지 환기나 빛의 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잘 마르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펄라이트나 마사 비율을 조금 더 올려주셔서 배수가 더 잘 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루시아의 물주기입니다. 자, 크루시아는 가뭄에 강한 품종으로 잎이 가죽질의 두꺼운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다육질 성향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가뭄에 강한 품종인 것은 맞지만 흙을 너무 말려서 키운다면 얘가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흙을 일정 부분을 마른 상태에서 관수를 해주시는데 그 범위가 화분의 3분의 1, 3분의 1 지점에 흙이 말랐을 경우에 충분히 관수를 해줌으로써 조금 더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고요. 겨울로 가면 갈수록 흙을 조금 더 말려줘서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이 범위까지 말랐을 때 관수를 해주시는 것이 과습을 막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주기도 마찬가지로 위치와 환경에 따라 변화가 많습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 그리고 벤틸레이션, 환기가 잘 이루어지는 곳, 이런 환경 내라면 흙이 자주 마를 것이고요. 아니고 이제 실내에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조건들이 자연과 비슷하지 않다면 물주기를 너무 많이 주는 것은 과습의 원인이 됩니다. 크루시아의 비료는 저의 경험상 봄부터 가을까지 유기질의 과립비료를 사용해서 비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아니고 앱비를 하는 경우에는 월 1회, 1회 정도, 많으면 2회인데 월 1회 정도의 앱비를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성분에 맞춰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루시아의 수액에는 독성이 있어요. 크루시아는 개화도 되고 꽃도 이뻐요. 그리고 이제 열매도 맺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화가 조금 어렵고요. 자생지에서는 개화도 많이 되고 열매도 이렇게 사과 모양의 열매도 맺히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그 식물의 열매와 그리고 잎에 독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성 때문에 이 수액의 독성 때문에 아기들이 손에 닿는다든지 강아지 고양이들이 이렇게 먹거나 뜯지 않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매와 잎, 그리고 식물에서 나오는 수액은 위와 장을 자극해서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크루시아의 번식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씨앗을 이용해서 파종하는 방법, 삽목하는 방법. 삽목에는 크게 두 가지, 저진흙 삽목, 물거지 이후에 삽목하는 방법. 그리고 에어 레이어링이라고 고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디의 일부분 까내서 그 부분에 흙을 매달아 가지고 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가정에서 하기 쉬운 방법, 삽목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목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흙 준비하시고 깨끗한 흙, 꼬챙이, 그다음에 칼, 전지가 소독된 것 준비하시고요. 삽수가 될 부위를 확인을 합니다. 좀 마디가 작기는 한데 그래도 삽목은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오른쪽에 이 부위를 절단을 합니다. 그래서 마디 윗부분을 절단을 해주고 잎을 떼주세요. 손으로 떼셔도 되고, 찝찝하신 분들은 깨끗한 소독된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수가 될 부위를 한 3마디에서 한 4마디, 길게 남기셔도 상관없어요. 길어도 삽목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젖은 흙에다가 삽목을 해 주시고요. 고정을 시켜줍니다. 고정시키고, 네, 이쁘게 고정이 잘된것 같습니다. 그죠? 흔들림 없이 이쁘게 고정이 잘 됐고요. 이후에 물주기를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로 물주기를 한번 해주시면 끝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준비하실 것들, 여기는 물이 필요하죠. 불투명한 용기 물하고 깨끗한 흙과 도구들 챙겨주시고요. 아까 장만한 삽수를 체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마디 부분이 함께 들어가서 발근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물에다가 넣습니다. 용기는 불투명한 용기일수록 발근에 유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아두고 한 3주에서 4주 지나고 나면 발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디 위주로, 그리고 끝부분을 위주로 발근이 되고 나면, 이것을 다시 발근이 되고 나면 다시 흙에다가 옮길 수 있습니다. 꼬챙이 준비하시고요. 마디가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삽목을 해주시고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 물줄이 한번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쉽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크루시아 키우기 번식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